목적격보를 가지는 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엄마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떻게 말을 하면은 좋겠어?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행복한 엄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팔짝팔짝 뛰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빈칸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엄마를 만들었단 말이 되겠죠. 엄마가 로봇도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나를 만들면 만들었지.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만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뒤에서 보충해 주는 말을 좀 어렵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첫 번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실링은 뭔지 알아요? 천장 천장까지 막 머리에 닿게 팔짝팔짝 기뻐서 뛰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말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보 즉 목적으로 설명하는 말의 형태는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동사를 쓸수 있는데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이렇게 동사를 쓸때 앞에 있는 동사가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 어떤 동사는 무조건 1번, 어떤 동사는 무조건 2번, 어떤 동사는 무조건 3번만 쓸수 있지만 make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단어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뭐라고 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자, 이런 구조입니다. A번은이. 이 동사 자리에 오는 말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다못 씁니다. 첫 번째, A를 P라고 콜 부르다. 두 번째, A를 P라고 메이크 만들다. 그다음에 A를 P라고 네임 이름 짓다 등등입니다. 하나만 더 적으면 A를 P라고 뭐하다 생각하다입니다. 이때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노래는 만들었다. 그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아마 이때 노래는 강남 스타일이겠죠. 강남 스타일 하나로 싸이는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 그 다음. B번. B번에다 뭐라고 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자리에 오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A를 B라고 메이크하다. A를 B라고 킵하다. A를 B라고 파인드하다. 이거 X 안 나와. 그다음에 A를 B라고 뭐하다? 남겨두다. 그다음에 A를 B라고 컨시더 생각하다, 간주하다 등등이 잘 나옵니다. 됐어요? 또 봐. 나는 find 했어요. A를 B라고. 됐어요? 뭐가? 수학 시험이 difficult, 어렵다. 라고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갑니다. 됐냐? 여기서 중요한 건이 형용사 자리에 뭐가 오냐면, ly로 끝나는 단어가 오면 안 돼요. ly로 끝나는 단어는 부사니까. 하지만 뭔 와도 된다? ing나 ed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니까 와도 됩니다. 자, 다섯 가지 동사 다시 말해봐. 뭐라고? make,
keep, find, leave, consider. 이 다섯 개의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써요. 됐어? 이쪽으로. 됐죠? 시험 결과는 exam result made me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make는 아까 뭐였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데 형용사는 뭐가 아니고 ly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지만 ing나 ed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겠죠. depressed는 우울한이라는 이게 좀 어려워서 이것만 미리 좀 풀게. 됐어? 자, 여태까지 뭐 배웠어요? 조동사 목적 다음에 명사, 조동사 목적 다음에 형용사 이걸 배웠죠.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아. 자, 봐. 여기서 조동사 목적 다음에 동사예요. 동사. 여기서 다 동사. 여기서 다 똑같아. 우리 그 저번 책 노란 책 마지막에 배운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을 바꾼다 그랬죠. 투부 동사하고 ing하고 pp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바꾸는 게 맞아요. 어떻게 바꿔? 1번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대부분은 뭐를 써? 2를 써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야. 대부분. 대부분이란 말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너무나 많아서 공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목적어를 투부동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봐. 어디 있어? 엉클이 어드바이스 했어요. A한테 B하라고. 됐죠? 됐지. 네. 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서 막 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2번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래를 뭐를 쓰고 to를 쓰잖아요. 근데 to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정확하게 세 가지니까 쓰면서 외워. 지각, 사역, 헬프. 뭐라고? 영어에서 지각, 사역,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를 쓰면 돼. 뭐를 외워야겠어? 99개를 외울래? 1개를 외울래? 그러죠. 1개를 외워야지. 저번에 2, 4, 5 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2는 안 외웠잖아. 예. 2를 뭐하면 외웁니까? 4하고 5를 외워서 나머지 다 2 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예외니까 이 예외되는 동사를 외워서 나머지는 전부 다 2를 쓴다라고 외우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처음에 지각동사라고 그랬는데 지각동사는 뭐냐면 지각해서 지각 늦게 와서 지각동사가 아니고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외우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워야 돼. 네, 안 그러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스멜은 X 치면 돼. 안 나옵니다. 책 이상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본다는 말을 한 번 더 쓰면 watch가 되겠죠? 듣는다는 말을 한 번 더 쓰면 listen to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지각 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make, 두 번째는 let, 세 번째는 have가 있는데 이때 make는 조금 느낌이 억지로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고 let은 허락해주는 것이고 have는 의사와 환자 관계, 선생님과 학생 관계,
또 사장과 직원 관계 이때 쓰는 말이 히브리어를 잘 씁니다. 그런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살짝 선생님이 숙련해 주는 거 이런 거 됐어요? 네, 하나씩 봅시다. My parents didn't let me play online game. 렛은 허락이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냐? 그다음 여기. The coach watched him kick the ball. 코치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을 차는 것. 그래서 뭐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씁니다. 됐니?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봅시다. 한번 우선 해봐라. 체크업 1번은 뭐라고 했어요? 네, expect는 지각 사역 일부가 아니잖아.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모양을 바꿔야겠죠. 다음 2번에 have는 위에 뭐라고 적어? 억지로 적고 사역동사라고 적으면 됩니다. 사역동사 중에 have는 방금처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시킬 때잘 씁니다.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ere는 지각동사에 해당이 되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됐습니까? 1번 let은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3번에 allow는 지각사기 일부입니까? 지각사기 일부가 아니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못 쓰고 원래 모양 to. 다음에 so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get은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헬프도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1번 felt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ask는 뭐예요? 지각사 헬프가 아니니까 to를 써야겠죠. 3번 make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keep은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쓰는 동사였어요? 여기 있네. 보이냐? 키보드 목적 다음에 뭘 써? 형사를 썼네. 그럼 형사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용사 모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프는 목적 다음에 뭘 썼어요? 그 다음에 C 스텝 3에 빈칸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바꿔보세요. get은 지각 사역 헬프가 아니니까 to를 씁니다. here는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let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tell은 지각 사역 헬프가 아니니까 to를 씁니다. 그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한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떻게? 허락 안 왔다 내가 뭐뭐한 거.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옮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한글을 어떻게 바꿔서 영어 순서대로 바꿔가지고 조동사 목적어를 먼저 찾아서 조동사 목적어를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뒤로 보내면 됩니다. 조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느꼈다 무언가가 허락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자, 잘 봐야 돼. 이제 want는 지각사기 헬프가 아니니까 앞에다가 뭘 붙이고
힙은 목적어나에 뭘 쓴다겠어요? 형용사. 휠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렛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자, 정리합니다. 오늘이 배운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목적격 보호란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를 쓸 수 있고? 명사. 두 번째 뭘 쓸 수 있고? 형용사. 세 번째 뭘 쓸 수 있고? 동사를 쓰는데, 첫 번째 동사를 쓸 때는 어떻게 쓰고,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목적어 다음에 명사를 쓰는 동사가 정해져 있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다섯 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어떤 동사는 특정 동사는 특정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달리, 그래서 목적어가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지 앞에 동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외워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였다고? 지각, 사역, 헬프였으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됐습니까? 예, 하나 더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쪽으로 와서 D번에 get은 사역의 의미이지만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쓴다는 설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to를 쓰잖아. 뭐하기 따로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쪽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즉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으로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를 다 쓸 수 있다라 그랬으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help 적고 목적어 적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하나 물어봅시다. 숙제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합니다. 학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하면은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 쓰겠어 안 쓰겠어? 절대 안 씁니다. 누가 쓰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to를 안 쓰는 경우가 혹시 많을 거야. 알겠어? 하지만 목적어를 빼도 됩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잘 봐. My brother helped me to do my homework. 그럼 to를 빼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게 써도 되고, 뭐도 빼도 돼? 얘를 빼도 돼. 왜? 오빠가 나 숙제한 거 도와줬어 라고 하면 되잖아. 뭐하니까 오빠가 도와줬어요 나를 숙제하기에, 뭐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오빠가 내 숙제 도와줘서 그러면 되는 것인데, My homework란 말이 있는데 굳이 me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me를 빼도 됩니다. 그럼 어떤 희한한 모양이 생기냐면,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이어지는 아주 희한한 모양이 오는데, 이게 틀린 모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잘 썼잖아, 그 저기다가. 맞습니까? 하지만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데 ing를 써도 됩니다. 뭐라고? ing를 써도 됩니다.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이미 했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했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 동사 원형을 쓰고 지금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 ing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이미 문을 닫고 이만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봐. 내가 보았다. 그 사람이 차에서 나가는 것.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면 뭐라고? 이미 나간 거를 본 거예요. ing을 쓰면 뭐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는데 ING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라는 뜻이고 동사 원형을 쓰면 이미 끝난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라는 뜻입니다. 배운 거 굉장히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머 포 라이팅을 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끝.